미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 전쟁까지 겹치면서 외부 변수에 따라 국내 주가와 환율이 출렁거리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왔던 외국인이 상반기 사들인 주식 매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3개월여간 6조 7,357억 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청구간소화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지하철 내 이상행동이 발생할 경우 AI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해 이를 알리도록 하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